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 동산이에 올라서서. 오늘은 우리 옆 동네에 계시죠? 일산 마리아 이재호 원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와. 선생님 소개.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이재호입니다. 계시잖아요. 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제 유튜브 톤을 버리기가 전 그 유튜브 보고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요. 저 선생님 알고 지낸 지가 지금 우리 2009년부터인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 그렇게 노하니까 정신이 안 나. 난임 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여성분들을 진료하는지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파트죠. 오늘은 일단 사실 이런 디테일한 난임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난자를 얼릴 수 있다던데 맞아요. 하고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 난자 동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난자 동결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난자를 뽑고 영하 200도 가까운 액체 질소에다가 급속 동결을 해서 넣어두는 겁니다. M사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렇죠. 내님을 만나면 그때 그 꽃다운 나이인 상태로 임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체외 수정을 하는 거예요. IVF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원에 오시면 주사를 배에다 맞고 이런 과자극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했을 때에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야 돼요. 피검사로 그다음에 초음파로 봅니다. 그래서 AMH 숫자, 항물러간 호르몬 숫자랑 생리 시작 즈음에 관찰하는 그 난소의 동남포라고 부르는 애기 난포. 나 이번 달에 배란 한번 해보겠어 하고 딱 출사표를 내내리 보여요.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세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10개 나오겠다. 이런 감을 좀 잡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과자극하는 그 주사의 호르몬 양을 조정을 하고 또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복수차고 과자극 증후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생기는 선에서 적정량을 이제 주고 그렇게 열흘을 맞아요. 그냥 무조건 10일 동안 집에 맞고 오세요가 아니고 이제 또 한번 4일 동안 맞고 또 보고 이틀에 맞고 또 용량 조절해주고 이런 아주 파인한 튜닝 과정을 거쳐서 다 자랐다 라고 되면은 질식 초음파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뽑아냅니다. 이렇게 질 끝이랑 난소로 되게 가까워요. 찔리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려서 끝이에요. 근데 그 당일은 이제 많이 움직이지면 안 되고 그 다음날 정도서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을 다 하셔도 됩니다. 꺼낸 난자는 바로 얼리는 거죠? 바로 얼립니다. 이제 분류를 좀 하긴 해요. 성숙 난자, 미성숙 난자 이런 애들을 카운트를 해놔서 미성숙한 애들은 또 하루 정도 성숙의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토탈 소유 기간은 10여일 정도? 10여일. 그 중에서 휴가를 내야 되는 날은? 채취하는 날 하루. 난자 채취를 할 때는 보통은 수면 마취 하나요? 의사 선생님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른데 저는 환자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일산은 용감하신 분들이 많이 사나봐요. 국소 마취가 90%. 마리아에서도 굉장히 난자 동결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보통 누가 어떤 나이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몇 살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질 수도 없는 거고 대전제는 그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20살이 됐는데 얼려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얼려두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5년 정도 보관을 하고 생식세포들은 1, 2년 정도의 보관 유예기간을 두고 뭐 원하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나요? 테스트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녹여서 해보고 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네? 아이고 맞아 그럴 수는 없고 네.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매우 부족하긴 한데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는 25년 된 배아가 녹여서 태어난 적 임신이 됐다는 보고도 있었고 출산을 어지간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범위 안에서는 네.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권한다면 20대 후반? 30대에서부터는 이제 가임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36, 7세 정도의 나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와서 근데 사실은 20대 후반에 이게 난자를 얼려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저도 네. 20대 후반에 그 꿈도 안 꿨거든요. 누가 나 20대 후반에 나는 40까지 일할 거야 결혼 계획 없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흔하지 않죠 그런 케이스가. 친구도 그렇고 인터넷도 보면 이제 비혼 선은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난자 동결 권유해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선언을 막 하는 사람 난자 얼리러 오질 않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나랑 만날 수가 없을 것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 내가 누님을 이렇게 묶어놓고 난자 꼽을 수는 없잖아. 원래 약간 사회에 관심이 너무 많은 애라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쵸, 아, 보험처럼. 그쵸. 보험처럼. 그쵸. 자궁내막증이나 뭐 난소의 종양이나 이런 걸로 수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부인종양에서 복강경 하기 전에 뭐 그런 피검사를 하고 수술하고 또 보기도 하는데 AMH라고 불리는 그 항물러련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되게 낮았다. 근데 난 난소에 뭔가 종양이 있어서 수술도 했다.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권하시는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단자 동결이라는 시스템,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된 이유가 어린 소아 암 환자들 때문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네들을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어린 나이에 생식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뽑아서 올려놨다가 나중에 다 생존을 하면 어른이 있을 때 애기를 낳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발달을 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방법이었고 2013년 정도까지만 해도 실험적인 방법으로 치부가 됐었어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얼리고 녹이는 이 기술이 그 시절 근처를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천천히 녹이는 방법, 그 다음에 급속 결정 이런 걸로 하면서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아 이제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실제로 쓰일 수 있구나 해서 2013년도 정도서부터는 미국 브리마켓에서도 이건 더 이상 실험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료에 사용해도 된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녹여가지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해동할 때 한 70-80%가 살아남고 수정해서 또 가는데 그 정도 80% 또 줄어들고 실제로 우리가 이식해 볼 수 있는 배아로 자라는 숫자는 60% 정도밖에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자 동결뿐만 아니라 배아 동결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배아 동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단순하게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배아 동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배아 동결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2, 33인 커플이 왔는데 지금 당장 아기를 가질 수 없다 5년? 후쯤에 우린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권고할 만한가요? 네, 그렇기는 하죠. 근데 꼭 부부라고 해서 어찌될지 좋지 않을까? 아니, 애를 셋이나 낳으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좀 곤란한데 아니, 그러니까 5년이 너무 긴 시간이 긴 시간. 저희도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늘 하는데 나 말고 믿을 사람 없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어가지고 부부가 동결하러 왔는데 당연히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채취하는 건 남편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부인 거 하는데 왜 내가 옵니까?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아서 아 부부라고 꼭 그런 합쳐놓지는 않는구나. 두 가지를 같이 해놓는 거는 난자 동결과 배아 동결을 동시에 해놓는 거.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가면 배아 동결 네. 그런 적은 없으시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겠지. 경험은 못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의사들한테도 살짝 이슈였는데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인공수정. 인공수정 이런 게 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서 증명을 해야 되죠. 아, 맞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뭐 어떤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건 시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이 서류상으로 안 끝난 거예요. 아이고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저희는 이렇게 한 패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은 별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냉동을 해놓은 게 필요한 사람들은 암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좋겠죠. 항암치료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단순한 그런 기형종, 기능성 커다란 낭종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을 해도 한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쪽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둘러놓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은 또 골반이 워낙 많고 그다음 골반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서 계속 빨리 떨어져요. AMH 수치가 내막증 때문에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난자를 뽑아보면 퀄리티가 안 많이 안 좋아진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막증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50만 개에서 100개 뽑으면 남산에서 돌무더기 집어 내려와서 뭐 낮아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어요. 나. 아 역시 만약에 폐경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폐경님의 그건 책임 묻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